라면 먹어주셔라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핫푸드 간편하고 따뜻하게 라고 되어 있는데요. 자, GS25 주소 구입한 어묵 고로케 해물 제품입니다. 1300원짜리인데 좀 작게 생겼는데 한번 어떤 건지 궁금해서 구입해봤고요. 85g에 당류 4g에 칼로리는 줄넘기 10분짜리, 그 다음에 나트륨만 17%, 영양성분은 괜찮네요. 뭐 어묵 고로케이기 때문에 자,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인데, 자, 전자레인지도 살짝 데워주시면 좋겠고요. 그냥 거기서는 좀 따뜻하게 돼, 집에 갖고 오다가 다 식었더라고요. 자, 뭐 그냥 튀김 냄새 나고요. 뭐야 이거? 좀 오래된 느낌이네 이거. 올드한 느낌이어가지고요. 튀김이 딱딱합니다. 딱딱하고요. 에이. 이런 거 진짜 유통기한, 안 팔리고 그러면 유통기한 관리하기도 애매할 것 같은데, 안쪽은 좀, 뭐, 만두처럼 그렇게 생기긴 했는데, 딱딱할 정도입니다. 딱딱할 정도. 요 안쪽은 먹을만 한데요. 이쪽 튀김 쪽은, 이게 너무 튀겼다기 보다는 좀 오래된 느낌인데요, 이거? 한번 좀 먹어볼까? 무슨 고무 씹는 것 같아. 너무 패스하고. 하여튼 뭐, 이렇게 보시면 저거 뭐야. 뭐, 오징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해물 넣은 제품인데, 크기도 작고, 이거 좀 편의점 음식이 되어서 이렇게 뭐, 나쁘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. 그 뭐, 유통기한도 잘 지키고 그러고, 뭐야. 뭐, 가끔 보시면 뭐, 기름이 별로 안 좋아요.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, 가끔 그 아르바이트생 분들 뭐 얘기해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, 그런 건 되게 철저하게 지킨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을 제대로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그런지, 그냥 뭐, 해물 완자 같은 느낌인데, 튀김 부분이 딱딱합니다. 예. 이런 건 어떻게 실명, 그, 뭐야, 그런 거 관리 못 하나? 애매한 느낌인데, 가끔 보면 제가 편의점 뭐 치킨이나 그런 거 먹으면 아 그런 거 먹지 마세요 그런 말씀들 많이 해주시는데,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좀 구성된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네요. 네. 그런 거 참고하셔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튀김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유통기한 관리나 그런 게 될지 모르겠지만, 이거 겉보기는 아까 좀 괜찮아 보였잖아요. 지금도 이렇게 보기는 괜찮아 보이는데 좀 오래돼서 좀 딱딱한 느낌이니까 그런 거 감안하셔서 가급적 피하시고, 1300원 아까워.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여기까지.